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바이오 인프라고요. 바이오 인프라. 네, 28,000원에 10%. 28,000원에 10%요? 네.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바이오인가요? 바이오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제가 초보가 돼서 잘 몰라요. 그렇군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상담입니다. 초보라서 잘 모르는 기업을 샀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신규 상장 주고, 최악입니다.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시장님, 뭐, 제가 딱 봐도 그냥 저보다 어르신일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님이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페 차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의 동생이나 이렇다면은,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는 걸, 뭐, 장려를 해줄까요? 아니면 말릴까요? 한번 알아보고 하라고 하겠죠? 한번 알아보고 하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에이, 몰라도 지금 빨리 카페 할 시기인 것 같아. 빨리 돈부터 집어넣어야 돼.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겠죠?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죠? 제가 시청자님하고 남남이라면 그냥 이 종목 대충 상담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시청자분들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한테 상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연인 거고, 그리고 저는 애정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주식 하지 마세요. 잘 모르고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는 곳이 주식이고, 세상에 그런 방법이 있나요? 잘 모르고 해갖고 돈 버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지금까지 인생을 없겠죠.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이거는 이제 TV에 나오는 경제방송들부터 해가지고 전문가들도 너무나 사람들한테 희망을 너무 남겨주고 누구나 돈벌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따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면 안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화가 되었고, 저는 시청자분들을 항상 아낀다라고 생각해요. 제돈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낀다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얻을 건 없어요. 오히려 욕을 먹어요. 쟤는 무슨 사람한테 종목 상담이나 해주면 되지, 무슨 저렇게 뭐, 훈수를 두고 있어, 인생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어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저는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이오 네, 인프라라고 하는 이 기업을 대충 사가지고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식은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고 계시는 금액이 저는 얼마 정도인지,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전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100만 원 빼고 다 빼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손실 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배우는 셈 치고 학원비라 생각하고, 네. 날리더라도 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바이오 인프라도 지금 들고 가시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방금 상담했던 삼청단 제약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바이오 관련주를 우리가 본다면은, 셀트리온을 항상 봐야 돼요. 셀트리온이 지금 바닥 잡고 우상향하려고 폼을 잡고 있거든요. 특히나 셀트리온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은 벌써 이렇게 위쪽으로 급등하면 나오는 그런 형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바이오 인프라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신규 상장주인데다가 품절주다 보니까 얘가 아직까지는 인기가 별로 없는 종목이고, 품절주라는 특징상 급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두고 가져는 가되, 이거 가져가면 아마 본전 이상 한 3만 원대까지는 팔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팔아내고 바로 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수 있을지 보다도, 뭘 하면 안 되는지부터 배우는 게좀더 급선무예요. 요리를 할 때도 요리를 하는 방법부터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아니라, 칼을 쓸때 어떻게 쓰면 안전하게 쓰는가, 그리고 불을 어떻게 써야 안전하게 쓰는가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위험하니까 요리도. 주식도 위험해요.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방송만 보면 뭐 하면 안 되는지 바로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0만 원 빼고 다 빼라. 이건 들고 가면 본전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매도하셔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먼저 배우시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제 방송 한 3개월만 보면 다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돈 날리구나. 이렇게 하면 물리구나. 다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시청자분들이 그 표본들로 자꾸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뭐돈 벌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똑같은데, 조금 천천히 가도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고 추가하면서 의견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